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우리 연서가 또 놀러 와서 우리 열심히 저 펭이 갖고 놀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연서 점심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저 CJ에서 나온 셰프 숄레선 김치볶음밥 마트 갔더니 세 개에 5,000원 정도 하고 거기다가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차돌박이 했고요. 저것도 같이 나눠서 먹으니까 양 적다 그럴까봐 훈제치킨 4분의 1 쪽 날개 쪽 해서 한번 볶아서 먹어볼 텐데 이거 후라이팬에다 볶고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같이 볶아서 물론 이거 따로 주겠죠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돌박이 거의 익어가고 있고요. 밥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우선 2분 정도 돌렸습니다. 돌린 다음에 자, 이렇게 해서 자, 볶고 그 다음에 또 치킨 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계란까지는 안 넣어도 되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원사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다 밥은 다 된 것 같은데요. 자, 한 다음에 위쪽에다가 뭐 뿌리가게나 뭐 김가루 같은 거 제가 뿌려주셔서 뿌려주시면 되겠고, 맛있겠다. 그리고 저도 먹어봐야죠. 잘 먹어! 맛있다. 자, 다 조리했는데요. 그릇이 없어가지고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정식. 치킨 정식 면서야. 치킨하고 김치볶음밥하고 차돌박이랑 자 뭐부터 밥부터 먹을까? 어제 나왔던 냄새가 이거 아니야? 맞죠? 그 냄새 그 냄새기도 하다. 시연서 어제 좀 몸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자, 차돌박이 김치볶음밥 되겠습니다. 돼지고기가 좋긴 한데 자, 차돌박이도 자, 치킨 하나 먹어볼까? 안 돼, 여기 넣으면 안 돼. 성운 걸 되게 싫어해. 그러면서 볶음밥은 어떻게 먹냐? 응? 볶음밥 맛이 어때요? 응? 그냥 지 좋아하는 거는 뭐 맛이 어떻고 그냥 다 좋아. 싫어하는 거는 아무리 맛있게 줘도 별로고. 물 좀 주라서 친구랑 같이 좀 먹어야 돼. 맛있게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네, 했어요. 삼촌이 아까 김치볶음 만드는 것도 먹어야지. 숟가락을 좀 일부러 작은 거 줬더니 손으로 대고 먹어. 큰 거 줄게. 응. 레고 숟가락은 너무 작아. 언니 우리 이따가 스파게티 만들어 먹을까? 아니. 스파게티 싫어? 요즘 맨날 스파게티하고 튀겨 안 먹으려고 그래? 살찌까봐? 그건 아니잖아. 후라이드 치킨 맨날 먹는 거 보면.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사다가 먹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재료 좀 더 넣고 해서 드시면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.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시고 치킨 정식 하니까 여기다가 빵 넣고 해가지고 스프 같은 거 찍어서 먹고 그런 거 파는 거 한 만 얼마씩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먹어도 좋네요. 자, 하여튼 사랑하는 삼주가 맛있는 음식들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
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연서야. 네. 치킨 안 먹을 거야? 삼촌 먹어도 돼? 아니 삼촌 이거 안 돼. 계속 이렇게 돼. 치킨 여기서 안 먹으면 삼촌 먹어야겠다. 또 인터뷰 안 되나? 왜 또 안 돼? 인터넷이 안 되나 보다. 그럼 다른 걸로 해봐. 이것도 안 되네.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나 봐요. 뭐 나왔어, 아이패드.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. 왜 그럴까요? 치킨 한 팀 먹는다. 맛있냐? 무슨 다람쥐가 먹는 것 같아. 짭짭짭짭짭. 아, 어? 먹기 싫어? 이따 먹어도 돼. 이따. 짱구. 아, 짱구가 없어서. 아유 슬퍼라. 짱구가 없어서 슬픈 우리 연서요. 소화가 안 되지? 짱구가 없으니까. 어? 그냥 우리 인터넷 안 돼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. 그걸로 알아들어야 돼. 어, 이런데 짱구가 없으니까 불쌍해 보여 먹는 게. 드디어! 으아, 짱! 짱구들! 자,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이쁘게. 여기 보구이지? 여기 보구! 이제 소화가 잘 되지?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